수많은 대북 테마주들 중에서 아난티가 강하게 올랐던 건 짐 로저스 때문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짐 로저스가 아난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갔다면서요? 네, 나노메딕스라고 한창 그래핀 관련주들이 오를 때 그래핀 회사를 나노메딕스가 같이 M&A에서 만들면서 항상 핫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시장에서 네, 짐 로저스가 어제 이제 사내 이사로 이제 등재가 되면서 오늘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이때가 아마 그래핀 관련 자회사 공시였을 거예요. 투자했던 그런 단계였는데 여기서 갭 상승하면서 고가에서 이제 매물들을 기존 매물들을 좀 소화해주고 쭉 이제 시장과 함께 무너지면서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을 저가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제 공시가 나고 시회로 오른 다음에 갭 상승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 있었을 때 거래량이랑 맞먹는 거래량이 오늘 터졌거든요.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리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눌리려고 해도 로저스라는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튀어오르는 힘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선에서는 오늘 종가에서도 자만 보시면 앞으로 시장 주도주로 이 친구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당분간 수익 내시기에는 좋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